방울이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필수품이 되었죠. 나는 비누랑 손수건까지 가지고 다니는걸. 난 소독 스프레이도 들고 다닌다구.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청결 스웩.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청결 필수품을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지. 짜잔! 구리 성분이 있는 항균 파우치. 응? 항균 파우치? 이게 어떻게 바이러스를 물리친다는 거니? 그 비밀은 바로 구리에 있다고. 어? 구리? 동전이나 전선을 만드는 그 구리 말이야? 그래, 함께 확인해 볼까? 와! 코로나 바이러스다! 실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플라스틱에선 약 72시간, 스테인리스는 48시간, 종이는 24시간이나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구리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구리 표면에 구리 이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침투하면 세포막을 공격하고 손상시켜 몸체와 유전체를 모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1시간 뒤에는 바이러스가 절반으로 줄고 4시간 뒤에는 거의 사멸된다고 해. 어? 정말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네? 와, 구리의 항균 효과는 정말 놀라운데? 구리로 된 10원짜리 동전을 신발에 넣어두면 항균 작용으로 탈취 효과도 있다고. 으악!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리 성분으로 된 이 항균 파우치를 들고 다니면 좀 더 안심이겠지? 학교 갈 때 사용하면 딱이겠어. 그래서 이 뚜루뚜루가 고마워 뚜루뚜루. 마스크 착용과 꼼꼼히 손 씻기도 절대 잊으면 안 돼.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보자.